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제 하루 영상을 못 올렸네요. 아, 하루 안 올렸는데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 동안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고요. 오늘은 이 매력 덩어리 애프터글로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애프터글로우 예쁘게 잘 수영 만들어서 예쁘게 잘 키우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요거는 다른 거하고 달리 특이하게 이게 쌍둥이 몸이에요. 다른 거는 이렇게 곁가지로 같은 잎이, 요 똑같은 잎이에요, 요게.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요. 따로인 것 같으면서 한 몸이네요. 쌍둥이 몸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좀 이쁘게 일단 수영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이쁘게 이렇게 모아 모아 키우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뭐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는 좀 거리대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을 예쁘게 한번 잡아볼게요. 좀 약간 치마를 입으려고 하죠. 프릴 종류가 약간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지 않고 햇볕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으면 치마를 입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거리대 노지에다가 이렇게 놨는데도 아직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치마 입은 거를 좀 수영을 잡아줍니다. 나뭇잎이 커서 커다란 요 아이들로 이렇게 일단은 돌로 수영을 잡아줘요. 돌받침으로 사방으로 퍼졌어요. 일단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돌로 수영을 잡아서 이렇게 치마 입은 거를 좀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인위적인 방법인데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프릴 종류잖아요. 애프터글로우가. 이 프릴 종류에는 뭐 홍공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웨딩드레스도 있고. 근데 이런 프릴 종류를 이쁘게 키우는 법,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갈이 용토 비율을요, 상토를 좀 적게 하는 거야. 한20% 정도 하고 배소용 용토를 80%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소용 용토, 펄라이트나 뭐 다육이불이나 마사토 등뭐 이런 거를 한80% 이상으로 높여주고, 그러면 이제 거름 성분이 적기 때문에 윗자람이 없어요. 윗자람이 적어져요. 그리고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음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좀 거의 잎이 큰 편이라 뭐 그렇게 성장을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특히 이제 프릴 종류가. 그래서 이제 성장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장은 좀 느리겠죠. 아무래도 상토가 적고 영양 성분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치마를 입지를 않아요. 요 거름 성분이 적으면 저희 이렇게 베란다 쪽이나 아니면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놓으면 이제 하우스보다는 색깔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덜 이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가을, 겨울 보면은 핑크와 보랏빛으로 지금도 이제 물이 조금 빠져가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핑크와 보랏빛으로 이렇게 요 아이는 애프터글로우는 요 하얀 분을 쓰고 있죠. 하얀 분을 쓰고 있으면서 핑크빛 안쪽으로는 보랏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런 이쁜 색상을 가을 겨울 봄에는 볼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장마철에는요 물을 아예 단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물을 조금씩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는 병충해나 뭐 이런 게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살균제를 미리 방제를 해줍니다. 애프터글로우는 크게 키우는 방법은 집에서 베란다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분갈이 용토에 배수 용토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될수 있으면 햇볕에 6시간 정도 이상씩 햇볕에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야 이제 예쁜 색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치마를 입지를 않습니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받침이나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돌받침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 받침으로 이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면 좀 외관상 보기가 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받침으로 해주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표시도 안 나서 이렇게 치마 입은 것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네, 애프터글로우는 이렇게 예쁘게 수영 잡아서 예쁘게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깜짝 퀴즈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깜짝 퀴즈를 드리는데, 요거 제가 오늘 토요일 날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어저께 여행을 다녀온 관계로 요 추첨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 첫 깜짝 퀴즈는요. 제가 좀 그동안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의 응원을 아주 많이 해주시는 두 분을 선정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한 번도 상품도 타지도 못하시고 참으로 열심히 저의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두 분이 계세요. 물론 다른 분들도 너무 열심히 봐주시고 너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지만 특히나 이두 분이 저의 눈에 띄고 앞으로 깜짝 퀴즈는 이제 추첨 영상을 할 것이고요. 요번 첫 번만은 제가 두 분을 선정을 했답니다. 한 분은요, 네, 어떤 걸 드릴 거냐면요. 정답은 희성금하고 오팔리나였어요. 요거는 이제 오팔리나였고요. 요거는 희성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첫 번째 희성금하고 온슬로우는 미화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미화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팔리나하고 온슬로우 장영애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항상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깜짝 퀴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희성금하고 오팔리나 온슬로우 당첨되신 분 미환님하고 장영애님은요. 제 이메일에다가요,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웃음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